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하반기 이제 국가직 7급 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이 국가직 7급은 이제 저도 이제 사실 국가직 7급 때문에 이제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올해 국가직 7급이 뭐 지금까지 최근 한 5년 6년 사이에 모든 7급 기출 문제 중에서 이제 한국사 제일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번에는 이제 적게 뽑으니까 한국사가 좀 심하게 좀 어렵지 않겠냐 라고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사실 9급과 7급이 문제가 한국사가 바뀐 것 같습니다. 9급은 엄청 어렵게 나오고 7급은 좀 이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자, 올해 국가직 7급보다는 대체로 평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90점 이상 받아야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워낙 또 어렵다는 평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85점에서 90점으로 좀 낮췄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이 살살 뜯어보면 올해 국가직 7급보다는 많이 쉬웠죠. 많이 쉬웠고, 그 다음에 지방직, 올해 지방직 7급이 좀 많이 쉬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따지자면 난이도 수준이 작년 지방직 7급 수준, 작년 지방직 7급이 이제 7급 중에서 좀 무난한 편이었거든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현대사 비중은 30%, 여섯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뭐 좀 체감적으로 어려웠을 것 같은 문제가 이렇게 네 문제 정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 네 문제 중에서도 이제 뭐 사실 만점 방지용 문제라고 보기는 좀 볼 만한 문제는 별로 없죠. 자, 그래서 갑니다. 제가 지금 보면 6번 문제가 제가 가답안을 낸 것이 국가고시센터하고 좀 달라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국가고시센터가 한영우 선생 책에서 냈는데, 한영우 선생 책에는 뭐 저는 사실 시전은 개경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서경에도 시전 비슷한 게 있었다는 거지 이름을 시전이라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한영우 선생은 서경에 있는 것도 시전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좀 그 평가, 그러니까 국가고시센터에다 이의제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뭐 이게 서경에도 시전과 비슷한 상가가 있었지만 이걸 시전이라고 명시적으로 부를 수 있냐, 이건 좀 제가 봤을 땐 아닌 듯 싶거든요. 근데 이제 특정 교수의 책에는 그런 게 살짝 언급이 돼 있는데, 국사 교과서는 어쨌든 시전은 뭐 조선으로 말하면 한양이 있는 거고, 개경으로 말하면, 고려로 말하면 개경이 있는 건데, 이거는 지금 뭐 이렇게 명시적으로 개경과 서경의 시전을 두었다고 했으니까 이건 조금 어떤 정답 시비가 있을 수 있는 뭐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받아들이든 뭐 복수 정답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는 않든 간에 이건 출제진이 결정할 문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출제를 분명히 미숙하게 한 건 사실인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한 문제씩 한 문제씩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촬영을 들어올려다 보니까 칠준생들이 저보고 이제 컷을 너무 높게 잡았다고 시발시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9급이 훨씬 어려웠는데 7급은 이 정도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무난한, 7급 중에서 무난한 시험인데 뭐 킬러 문제도 없고,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저보고 컷을 90점을 잡았다고 시발시발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냐, 뭐 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저를 뭐 비판할 수는 있는데, 저는 뭐 강사로서 제 객관적인 소신이 그렇다는 거죠. 물론 85점 맞고 합격한 사람 있을 거예요. 근데 다른 과목 잘 받아야 될 겁니다. 다른 과목 점수가 받쳐줘야 한국사 85점으로 합격할 거예요. 근데 한국사는 기본적으로 다른 과목보다 한 5점 정도를 더 끌어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한국사를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받는다면 합격하기 쉽지 않을 건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객관적으로 이 정도 문제라면 합격하려면 90점은 넘어야 된다, 이게 제 소신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과목이 받쳐준다면 85점 정도 받고도 합격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갑니다. 자, 여러분 1번은 뭐 요건 뭡니까? 뭐 고조선 관련 문제인데 쉽게 정답이 4번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은 고구려 말하는 거고, 동그라미 2번은 부여. 자,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3번은 이제 사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2번에 보시면, 자, 2번에 이건 뭡니까? 자, 이건 마리깐이죠. 그래서 이제 신라가 이제 마리깐은 내무랑 때부터 시작해서
실성, 그다음에 이제 눌지, 그다음에 이제 자비, 소지. 그래서 이제 요 왕들만, 그러니까 4세기 후반, 그다음에 5세기 요 왕들, 요때 한 120년 정도, 자, 100한 2, 30년 정도 이제 마립간 시대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이 네무랑 아들이었던 눌지 왕 때, 이 뭡니까? 이게 왕위의 부자 상속제가 이 무렵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자, 여러분 동그라미 3번이, 자, 이게 뭡니까? 그나마 눌지왕 시기 정도로 볼 수가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3번이 정답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갑니다. 3번 문제. 아, 3번 문제. 요 3번 문제는 요건 좀 설명을 좀 해줘야 됩니다. 요거는 작년 경감 문제 이런 게 나와가지고 제가 올해부터는 PPT나 우리 기본서 서브노트를 다 바꿨다 그랬죠. 정효공주 묘비는 정효공주 묘는 어떻습니까? 일단 굴식 돌방 무덤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굴식 돌방 무덤과 모주림 천장 구조다. 그러면 이게 뭐야? 그렇죠. 이건 정효공주가 아니라 정해 공주묘. 요렇게만 바꾸면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정답이 4번인데, 4번이 틀렸다는 건 쉽게 다 동의하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갑니다. 4번 문제 보시면 옳지 않은 거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해관. 해관은 어느 나라 승려입니까? 그렇죠. 이 해자나 해관은 고구려 승려입니다. 뭐 이건 살짝 말장난 친 거고요. 그 다음에 갑니다. 5번 문제 보세요. 5번 문제. 5번 문제는 이제 뭐 일방적으로 난이도 하는 아니고, 난이도 상과, 아니 그러니까 난이도 하와 중 사이죠. 자, 그래서 이제 기역은 승정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승정원 일기, 요거는 뭡니까? 승정원 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은 뭡니까? 자, 그렇죠. 디귿은 조선왕조 실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리을은 춘추, 아니,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춘추관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 하나씩 틀렸어요. 다 하나씩 틀렸는데, 여기서 동그라미 2번만 맞죠. 우리가 이제 조선왕조 실록의 자료를 보면, 사초와 시정기, 여기다가 뭐 비변사 등록, 승정원 일기, 자, 그 다음에 의정부 등록,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2번이 정답이고, 3번은 뭡니까? 조선 전기에는 이렇게 4대 사고에 보관을 하다가 조선 후기에 5대 사고로 정비를 했죠.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5번 문제는, 자, 요건 뭡니까? 난이도 중이라고 보기는 좀 가볍고, 난이도 하와 중 사이다. 알겠죠? 요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6번 문제. 자, 이런 6번 문제는 저는 이제 니은, 디귿, 리을은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을 3번 칠까, 4번 칠까 조금 고민스럽죠. 그런데 이 기억은 제가 봤을 땐좀 논란이 좀 된다고 봐요. 고려나 조선이나 간에 시전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뭘 어디에 있는 겁니까? 고려는 수도인 개경, 조선은 수도인 한양에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기록에 보면 조선도 마찬가지고, 고려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뭡니까? 한양 이외에 일부 도시에 시전 비슷한 상가가 있었답니다. 요건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 말씀드리죠. 그 다음에 고려도, 자, 개경에 시전이 있었지만 서경에도 시전과 비슷한 상가가 있었다는 것은 팩트예요. 근데 그걸 시전이라고 부르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억은 제가 봤을 땐 뭐, 이게 좀, 이건 뭡니까? 이게 출제를 좀 미숙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건 뭐 명시적으로 서경에 있는 걸 시전이라고 부른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논란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7번 문제 갑니다. 자, 여러분 7번 문제는 뭐잘 아시겠지만 김구입니다. 자, 김구인데 뭐 우리 이번 주인가요? 개봉하는 그 대장 김창수 영화, 그 영화 때문에 이 문제를 낸거 아닐까? 자, 여러분 동그라미 1번은 이승만이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김규식이고, 동그라미 3번은, 자, 이건 뭡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을 역임한 사람은 두 사람이죠. 6년 동안 대통령을 한 사람 이승만, 그다음에 두달 동안 대통령 한 사람은 박은식이죠. 저 그러면 이제 정답될 게 4번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김구의 행적을 잘 모르더라도, 김구가 젊었을 때 이제 동학에 한때 가담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치다 사건이라고 있잖아요. 이제
자, 뭡니까? 명성왕후. 자, 왕비 살해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일본인을 죽인 사건으로 이제 사형을 언도받고 재물포 형무소에서 이제 복역을 하죠. 사형수로 복역을 하는 이게 이제 지금 이번 주에 개봉하는 그 대장 김창수의 무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4번이 뭐 저는 이 문제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수험생들이 이 문제를 조금 맞아요. 뭐 이 문제 솔직히 뭐 여러분들이 이 문제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요 문제도 100번 양보해도 난이도 하와 난이도 중 사이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5번하고 6번하고 7번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8번 문제. 자, 8번 문제는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이 안빈가를 뭐 우리가 이제 국문학사에도 이게 나오고 그러는데 이 안빈가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안빈가에서 경덕왕을 뽑아준 사람들은 이 문제를 아주 쉽게 풀었을 거예요. 뭐 그런데 이 여기서 이제 경덕왕을 안빈가에서 경덕왕을 못 뽑아준 사람들은 고민을 좀 했겠죠. 뭐 동그라미 4번에 뭡니까? 뭐 이게 태평성대니까 자 뭐 동그라미 4번에 이 뭐죠? 진성여왕을 탑치진 않았을 텐데 동그라미 3번에 뭡니까? 요거는 이제 태종무이랑 김춘추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동그라미 2번 신문왕 칠까? 동그라미 1번 경덕왕 칠까? 아마 이거 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경덕왕을 말하는 것이고 1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자 안민가를 원래 알고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이 문제가 아주 편안한 문제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 문제가 거의 만점방지용 문제에 가까운 아주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상당히 여러분들이 어려워한 사람도 많이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자 뭐 9번 문제는 뭐 요건 쉽게 상정고금 예문이니까 상정고금 예문은 1234년에 최우직 공기에 자 강하천도 직후에 자 여러분 금속할자로 28부를 인쇄를 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요건 뭐 쉽게 정답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0번 문제. 자 요거는 뭡니까? 잘 보세요. 최명길과 김상은. 자, 뭐 요즘에 영화를 좀 많이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이게 병자호란 때죠. 그럼 병자호란 때 임금은 누굽니까? 인조죠. 병자호란 때, 자, 우리 얼마 전에 개봉해가지고, 엄청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와서, 자, 뭐, 흥행을 엄청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폭망했어요. 너무 진지한, 저도 봤지만, 개봉한 날 봤는데 너무 진지한 영화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인들이 뭐 역사에 관심 많아도 이렇게 진지한 영화는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폭망했습니다. 저는 참 뭐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지만 폭망했습니다. 자, 이 인조 때죠. 자, 그래서 인조 때 어떻습니까? 인조 반정과 호란을 겪는 과정에서 수호청, 총룡청, 어영청 이런 군영들이 차례로 설치가 됐죠. 그래서 이제 쉽게 정답이 1번이 나옵니다. 뭐 동그라미 2번에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중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다음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자 요거 뭡니까? 자 요거는 이제 원래 어영청이 만들어진 것은 원래 인조 때지만 나중에 이 어영청이 북벌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확대된 것은 이건 인조 아들인 효종 때거든. 알겠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이건 숙종 때고. 알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갑니다. 자 11번. 자, 여러분 11번 문제를 보시면 이거는 누굽니까? 김종직이죠, 김종직. 여기서 쉽게 여러분들이 김종직을 뽑아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김종직인데 뭐 동그라미 3번은 뭐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 치더라도 정답 고른 데는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뭡니까? 여시향약을 도입했다. 이거는 이제 조광조가 송나라 여시향약을 모델로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이 틀린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2번 문제. 자, 고려 관제를 물었어요. 고려 관제. 자, 고려 관제를 물었는데, 요건 뭐 쉽게 정답이 2번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13번을 좀 많이 어려워한 것 같아요. 13번. 자, 13번.
뭐 만점방지형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문제가 조금 어렵죠. 왜? 봐봐요. 가를 받으니까 가는 뭐 정전이 조인지 되었음에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1953년 7월 달에 휴전 협정이 체결된 뭐그 바로 직후의 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 이제 이 나는 뭡니까? 나를 받으니까 이거는 이승만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1960년 4월 26일 날 이야기잖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동그라미 2번에 국민학교 의무교육이 이승만 정부라는 건 알지만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몰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자유당은 51년이니까 확실히 요 앞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자, 여러분 뭡니까? 이게 원조가 전개되었다. 사실 이제 여러분, 자, 이, 자, 뭡니까? 점령지 구호 원조가,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점령지 구호 원조라고 하는 것은 미군정기겠죠, 당연히. 자, 근데, 동그라미 1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잖아요. 왜? 제4대 정부통령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자유당이 부정선거를 해갖고 이것 때문에 일어난 게4.19 혁명이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승만이 쫓겨났잖아.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이나 동그라미 4번이 정확하게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1번이 정답되는 건 확실하잖아, 이건. 이건 누가 뭐래도 1번이 정답되는 건 확실하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약간의 문제 푸는 요령이 있으면 이 문제는 문제 될게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어렵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 자, 그다음에 갑니다. 이번에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또 14번 자, 그 여기서 말하는 그가 이제 흥선대원군이라고 하는 거다 뽑아줬어요. 흥선대원군이라고 하는 건다 뽑아줬는데 동그라미 1번 이거 다 기출된 거잖아. 몇 번씩 기출됐잖아. 요건 누굽니까? 김윤식이잖아. 동그라미 2번 누굽니까? 김홍집이잖아. 알겠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안핵사 경상도 안핵사를 수행했다? 이거는 아니 흥선대원군이 명색이 최고 권력자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자, 여러분 동그라미 4번이 정답될 게 동그라미 4번밖에 없는 거죠. 14번은 왜 그렇습니까? 병인양요 당시에 보통 우리가 순무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군형인 그러니까 이제 무슨 별난이 일어나면 이제 뭐 임시지휘소 같은 그런 것이 이제 순무형이에요. 근데 여기서 순무형이 뭐 임시로 설치되는 거니까 뭐 여러 큰 어떤 뭡니까? 이게 뭐 별난이 있을 때마다 이게 설치가 되는 건데 그걸 모른다 칩시다. 그걸 몰라도 여기서는 선택지 분석을 하면 상식적으로 정답될 게 4번밖에 없잖아요. 알겠죠? 이거는 뭐 내가 봤을 때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15번 문제. 자, 15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박제가 가잖아. 근데 1, 2, 3, 4번이 딱 지칭하는 게 누가 나와요? 1번은 누굽니까? 홍대용이야. 3번은 누굽니까? 유형원의 균전론이야. 4번은 누굽니까? 한춘의 해동 역사야. 그러니까 누굴 지칭하는지 뻔히 나오니까 여기서 정답으로 추론될 수 있는 건 2번밖에 없단 말이야. 박제가 그나마 박제가와 유사한 건 2번밖에 없단 말이야. 알겠죠? 자, 그렇게 봐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이제 제가 이 16번 문제가 살짝 장난을 친 거예요, 이게. 왜 살짝 장난을 친 거냐면은 쌤이 지게발급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설명을 안 드렸지만 우리 뭐 서브노트든 뭐 이런데 이제 우리 기본서든 찾아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외국인의 자 토지 소유를 어떻게 했습니까? 개항장에는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인정을 했지만 개항장 바깥에는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제한했죠. 동그라미 2번에다가 살짝 깨알 같은 말장난을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100번 양보해도 이 16번 문제는 이게 어려운 문제 맞죠?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8번이나 16번 문제는 이건 뭡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이 문제 진짜 어려운 문제 맞아요. 진짜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여러분 17번 문제. 1110년대 일제히 지배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동그라미 1번에 연초전매령을 여러분들이 1921년이다. 이걸 안 해왔을 수도 뭐 이건 뭐 저도 우리 기본서에 살짝 있지만 강조를 안 했습니다. 하지만 동그라미 2번에 저 한일 강제병합 직후잖아.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많은 뭡니까? 신문들, 대한매일신보나 황성신문이나 이런 신문들을 폐간시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조순식산은행, 이거 벌써 두 번째 나오는 거지? 제가 작년에도 조순식산은행 나왔잖아. 1918년. 그렇지. 이거 연도감각 좀 가짜 그랬죠. 자, 2번, 3번, 4번은 확실하게 1910년대가 맞단 말이야. 여기서 정답으로, 자, 뭡니까?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게 1번밖에 없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여러분 18번 문제. 자, 여러분 18번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제 여기서 제일 빠른 게 기본적으로, 이 리을. 경정전식과, 이건 이제 문종대죠, 문종대. 문종대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칠제와 양양거 하니까 이건, 자, 기역, 예종대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교종도감은 최충원이니까 그 교종도감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디귿에 도평이 사사의 건의로 무가가 설치되었다. 자, 도평이 사사의 건의로 무가가 설치된 건 이제 고려 말이죠. 자, 고려 말 조선 초에 이 도평이 사사의 건의로 무가가, 자, 사실 고려는 무가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 고려 말에 공양왕 때 무가가 실시가 됐는데, 딱 한번 실시가 됐죠. 근데 이 무가는, 이제 이 디귿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고려 마지막 해. 그때 그 공양왕 때 무가가 딱 한번 실시된 거.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배열하면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19번은 이건 뭐 한국사의 절대사료죠. 이건 건국준비위원회입니다. 건준이죠. 그래서 뭐 쉽게 정답이 기역과 리을이 쉽게 정답이 나오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갑니다. 20번 문제. 자, 여러분 20번 문제를 보시면 뭐 나머지는 뭐 다 맞는 맞는 이야기고요. 이게 다 맞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틀렸죠. 3번이. 3번에 이제 이게 지금 이 조선 후기가 되면 자 동성 마을이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이제 지배층 양반들이 향촌에서 자신들의 어떤 자 뭡니까 이게 향촌 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족 마을 자 여러분 동성 촌락이 증가한다 서서히 자 이게 자 이런 뭡니까 조선 후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뭐 다른 건 특별한 거 없고요. 자, 여러분들이 뭐 다른 건 이제 문제 될 게 없는데 이 7급 뭐 문제가 좀 자. 일단 5번 문제 살짝 어렵고요. 살짝 난이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6번은 이건 뭡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건 정답 약간 좀 뭡니까? 이게 정답이 논란이 있습니다. 출제를 미숙하게 한 건 사실이고 저는 4번이 자, 뭡니까? 4번보다는 3번이 더 합리적인 정답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7번에서 뭐 7번 문제는 살짝 여러분들이 뭐 김구에 대해서 잘 모르면 살짝 뭐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는 이제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안민가에서 경덕왕을 뭐 좀 원래 좀 알고 있었던 사람은 쉽게 뽑아줄 수 있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그리고 나머지를 쭉 보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했을 법한 문제가 13번 문제. 자, 요 13번 문제는 조금 어렵지만 손을 못 댈 문제는 아니죠. 뭐 여러분들이 이게 뭡니까? 전후 좌우를 생각하면 정답이 1번밖에 될 게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14번 문제도 살짝 어렵습니다. 살짝 어렵고요. 그 다음 이제 16번 문제 좀 어려운 문제 맞죠? 16번 문제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직업발급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평소에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문제가 될 게 없죠. 자, 그래서 자,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90점 정도면 선방한 거다. 90점 정도면 선방한 거다. 자, 근데 뭐 다른 과목이 받쳐준다면 85점 정도도 뭐 해볼 만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보다 점수가 안 되면 아마 한국사 때문에라도 냉정하게 보면 한국사 때문에라도 붙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뭐 7급도 마찬가지죠. 자 요즘에는 그렇게 축제하고 외운다고 해서 문제 풀리는 거 아니죠.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7준생들은 개념은 콤팩트하게 하고 문제 많이 푸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 글자 따서 외우는 게 더 이상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해 위주로 공부해야 된다. 시대 상황에 대한 이해,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문제 푸는 어떤 스킬, 문제 푸는 어떤 훈련, 이런 게 정말 중요하다. 저도 아까 시험 끝나고 나서 몇 명이 우리 연구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뭐 시험은 어려웠지만 뭐 채점, 가채점을 해보니까 상당히 잘 본 것 같다. 뭐 90점, 95점 나왔다. 근데 역시 이제 동력모의고사 많이 풀었던 게 주요했던 것 같다. 특히 동력모의고사 시즌2나 시즌3 같이 레벨이 높은 문제를 푼 게 주요했던 것 같다. 뭐 이런 그 전화도 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칠준생들은 뭐 내년을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데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한국사는 절대 쉽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7급은 한국사 쉽게 나오면 변별력 세우기 어렵거든요. 한국사는 자, 올해 국가직 7급처럼 그렇게 아주 어렵게는 아니겠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나올 거다. 아무리 쉽게 나와도 이 정도는 나올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고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로 자, 여러분 7급 하반기 자, 국가직 자, 여러분 분석 강의,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